오늘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4월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이 15도,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방은 20도 안팎까지 오를 텐데요. 그만큼 일교차도 20도 이상으로 극심하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된 데다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남부지방도 오전까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쪽 지방에 계신 분들은 화재 사고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동시에 발효 중입니다. 작은 불이 큰 불로 번지기 쉬운 환경인 만큼 불씨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충남 내륙과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1.3도, 서울 4.1도, 광주는 2.1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춘천과 청주 18도, 강릉 22도, 대구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제주와 남부지방에, 모레는 중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